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제 수풀로 전달된 경우입니다. 물레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물레의 작업들을 이번 에피소드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물레를 만들었습니다. 환경업에 할당된 물레죠. 그렇죠? 물레가 이제 실을 짜는 것이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 같이 파트들을 나눠서 이렇게 시그너처를 구성했는데, 이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판매자의 시그너처와 구매자의 시그너처를 둘 다 이용할 수 사용 설명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홍길동의 시그너처, 그래서 홍길동의 시그너처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토미의 시그너처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맞는지 일치하는지를 둘 다 확인하는 거예요. 수풀에서는 왜냐니까 보통 블록체인의 어떤 거래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블록체인 거래와 좀 다른 점이죠. 받는 쪽에만 일반적인 블록체인, 일반적인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돈을 받는 쪽, 돈을 받는 쪽의 서명, 그죠? 요 서명만 첨부를 하고, 아니죠? 돈을 주는 쪽이 서명을 하죠. 돈을 주는 쪽, 주는 쪽의 서명을 첨부를 해서 요걸 돈을 받는 쪽에 주는 거죠. 받는 쪽에 주면은 받는 쪽에서 이걸 받은 다음에 요것을 마이닝 하는 쪽에다 넘기면 마이닝 하는 쪽에서 요걸 서명을 확인한 다음에 그 사실 그대로 새로 받는 쪽의 사람을 마이닝 장부에 새로 등록하죠. 받는 쪽을 unexpected coin, 그죠? unexpensed coin. 그래서 받는 쪽을 장부의 기록 레저라 그러나요? 레저의 기록 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받는 쪽과 주는 쪽이 좀 화폐 쪽과 화폐 측면, 그죠? 표준 화폐 측면에서 받는 쪽과 주는 쪽이 있고, 그리고 표준 화폐와 교환되는 뭐예요? 상품이죠. 그죠? 상품 측면에서 받는 쪽과 주는 쪽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차적 수표를 구성하잖아요. 그죠? 돈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받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만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교환된 상품도 같이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명은 돈을 주는 쪽만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는 쪽과 받는 쪽, 상품을 제공하는 쪽. 그죠? 그러니까 서명이 필요한 것은 서명은 돈을 제공, ABC입니다. 표준 앞에 를 제공하는 측의 서명 플러스 상품을 제공하는 측의 서명, 이렇게 이 두 개가 다 수풀로 전달돼야 되죠. 수풀은 이걸 받아서 각각의 장부를 업데이트한, 이해되시죠?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서명이 맞는지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둘 다 서명이 본인이 맞다 경우에는 true, 둘 다 트루가 나왔죠. 만약에 이 서명 이쪽에도 홍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홍이고 지금 얘는 뭐예요? 시그너처 셀러의 서명이고 위에는 바이어의 서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셀러의 서명과 바이어. 지금 이건 뭐예요? 상품 측면에서 셀러와 바이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은 폴스가 뜨게 되죠. 이렇게 어느 하나라도 폴스 값이 나오게 되면은 수풀은 얘를 장부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다음에 이제 티켓을 아카이브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티켓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티켓, 수풀, 티켓. 이 티켓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상품을 받는 쪽과 상품을 주는 쪽, 화폐를 받는 쪽과 화폐를 제공하는 쪽. 이것이 이 티켓에다 들어있죠. 왜냐니까 여기에 트랜잭션이 이미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티켓들은 수풀이 다 아카이브합니다. 그래서 수풀 약간 티켓, 접수한 모든 티켓들을 아카이브한다는 것은 이것을 영구 보존한단 말이죠. 영구 보존하는데 그냥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티켓으로부터
위에 그림이 있죠. 그림을 좀 보면서 볼까요? 요 티켓 물레 가는 칼입니다. 물레. 요 물레 가는 역할은 수풀에 지금 수풀에 있는 역할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 도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물레로부터 티켓의 페이로드. 그래서 페이로드가 전달되면은 페이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봤던 요겁니다. 좀 놀러갈까요? 여기 지금 페이로드죠. 이 페이로드가 수풀로 전달되면 누가 전달하나요? 이건 받는 쪽 홍길동이거나 혹은 톰이거나 둘 중에 하나 전달하겠죠. 톰이 오월 홍길동 이 페이로드를 수풀 자신들 지금 속해져 있는 물레 얘 지금 어떤 경우예요? 지금 한경면입니다. 제주시 한경면 글자가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가만있어요. 한경면 한경면에 할당된 물레 물레로 전달되면 물레는 여기서부터 티켓 페이로드를 해시를 찾아냅니다. 전달받은 페이로드부터 해시를 가져와서 그 해시를 가지고 해시 히스토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한경면에는 토미 김밥의 티켓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한경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들의 페이로드가 한경면으로 전달되겠죠. 그죠? 그럼 한경면은 한경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티켓들을 1년이 한 줄로 나란히 세워서 페이로드의 해시를 뽑아서 해시의 히스토리를 구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봤었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게 페이로드입니다. 페이로드가 하나 전달되면 여기서부터 해시를 하나 뽑죠. 그래서 해시를 뽑고 자, 그런 다음에 해시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또 새로운 페이로드가 전달되면 새로운 페이로드로부터 또 새로운 해시를 뽑죠. 뽑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두 해시를 합쳐서 또 다른 해시를 하나 뽑습니다. 그렇죠? 뽑히죠. 또 다시 새로운 페이로드가 전달되면 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해시를 뽑죠. 뽑은 다음에 이 둘을 합쳐서 새로운 해시를 또 뽑죠. 그죠? 얘는 누구예요? 얘는 얘 둘의 해시입니다. 그죠? 얘는 누구예요? 얘는 얘 둘의 해시입니다. 얘와 얘의 해시입니다. 그죠? 얘 둘의 해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적어놔야겠네. 얘는 해시 A 플러스 해시 B의 이걸 해시 A라고 그럴까요? A 얘는 해시 B입니다. 요 두 개를 해시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시를 뽑아내 얘를 해시 C라고 그럴까요? C 여기 오픈해시가 동작하는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 또다시 해시가 나왔죠. 그죠? 얘는 해시 D라고 그럴게요. D. 또다시 얘에서 해시를 페이로드로부터 해시를 뽑은 것이 해시 D이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또 어떻게 되나요? 얘와 얘를 합쳐서 새로운 해시를 뽑냅니다. 그래서 얘는 해시 E라고 그럴까요? 해시 E. 는 해시 D와 그리고 해시 C를 합친 문자열로부터 새로운 해시를 뽑아낸 것이 해시 E가 되는 거죠. 그죠? 요 과정이 끊임없이 쭈루루루미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티켓 페이로드 해시. 해시의 히스토리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게 티켓 페이로드 히스토리와 티켓 페이로드 해시 히스토리 두 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요 내용이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잠시 제가 헷갈렸어요. 자, 요 부분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른 활동도 돼 있는데 요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런데 마저 설명드리자면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경면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제 제주도로 넘겨요. 요 해시를 제주도 여기가 제주도요.
수풀의 물레. 제주도 수풀에 할당된 제주도 물레. 여기까지 상정합시다. 자, 물레입니다. 이 전달되는 게 뭐냐니까 이걸 뽑은 다음에 뽑은 것을 제주도로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제주도는 마찬가지로 제주도 역시도 이번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도 이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똑같이 그대로. 이 과정이 이번엔 제주도에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제주도로에 속해져 있는 수풀들이 한경면도 있고 한림읍도 있고 다음에 뭐 대정읍도 있고 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 속한 여러 수풀들, 읍면동, 제주도의 읍면동, 제주도의 읍면동에서 요 만들어진 이 해시들, 요 해시를 전달받는 거죠. 그죠? 전달받는 것이 여기에 전달돼서 오는 거죠. 그죠? 요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지워버리고 그만큼 여기 제주도로 지금 전달된 경우 전달왔죠? 제주도로 왔습니다. 제주도로 왔으면은 요것도 지워버리고 제주도 전달받았고 해시 C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해시 C. 아, 그림이 영 모양이 좀 예쁘게 안 나왔습니다. 다시. 자. 해시 C를 받았고 그럼 해시 C를 받았으니까 요 해시 C를 그대로 제주도는 해시 C로 두는 거죠. 두고. 그리고 또 해시 E가 있죠. 그럼 해시 E가 또 날라왔습니다. 해시 E가 왔으니까 요 해시 E와 해시 C 두 개를 합쳐서 요걸 구성하는 겁니다. 해시 F라 그럴까요? F는 해시 E와 해시 C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해시, 해시 F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번에 얘 두 개는 예를 들어서 한경면에서 날라온 겁니다. 한경면. 면이고 얘도 한경면에서 날라왔죠. 이번엔 한경면이 아니라 다른 데서 서귀포라고 하는 데서 또 날라왔죠. 서귀포에서 해시 G가 날라왔다고 할까요? 해시 G 날라왔어요. 날라왔죠. 그럼 해시 G와 해시 F를 합쳐서 새로운 해시를 구성을 합니다. 이것을 해시 H라고 그럴까요? H는 해시 G와 해시 F의 합친 문자열로부터 뽑아낸 새로운 해시가 되는 거죠. 샤 요류 쓰든가 여러 가지 있다 해시 펑션을 써서. 그렇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제주도 수풀에 할당된 제주도 물레의 역할입니다. 제주도 물레. 얘는 한경 물레. 한경면에 할당된 물레. 지금 토미 김밥과 얘네 즉 송길동이 둘 다 한경면에 있다고 상정합시다. 아까 주소를 보니까 토미 김밥은 한림읍에 있는 걸로 나왔던데 그렇지 않고 둘 다 한경면에 있다고 상정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주도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과정이 또다시 반복됩니다. 어디서 반복되느냐 하니까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이런 것과 동일한 알고리즘이 이번에는 한국 물레죠. 한국 물레. 여기는 이제 제주도에서 날아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부산에서 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광주에서도 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 똑같은 해시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이 과정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번에는 글로벌 물레로 연결되죠. 다음에는 이번엔 글로벌 물레가 돼서 여기는 한국이 되고 한국에서 날라온 해시가 되고 여기는 또 미국에서 날라올 수가 있고 여기는 중국에서 날라올 수가 있고 등등이 되겠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한경면 물레 같은 경우에는 이 물레가 처리하는 것이 기껏해야 뭐 한 달에 뭐 10만 건 정도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제주도는 뭐 100만 건을 처리될 거고 한국은 한 달에 거의 뭐 1억 건을 100억 건을 처리한다면은 글로벌은 한 달에 수백 수십억 건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가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좀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메커니즘을 적용합니다. 그 메커니즘이 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